안녕하세요. 하오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저번 주부터 해서 계속 뭔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막 Q&A 하면서도 너무 정보 전달하는 게 좀 주가 돼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식히실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진짜 거의 1년은 안 됐지만 저희 채널이 1년이 안 됐으니까 한 거의 한 반년 8개월 만에 이제 하오버 OTD 기대해서 이제 일반인분들 옷을 조금 멋지게 입으신 예쁘게 입으신 분들 모시고 같이 얘기하면서 착장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제가 또 설명도 간단히 하는 이런 거 해보려고 해요. 일단 가서 오늘 한남동 왔고요. 지금 여기는 한남동 나인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출발! 네. 야야야야야야야. 안녕하세요. 네, 해서 한남동에서 첫 번째로 이제 같이 볼 친구들 제가 찾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 친구는 저희 채널 보다가 이제 DM하고 있다가 친해진 동생인데, 근처에 있다가 해서 제가 오늘 그 인스타에 올린 룩 보고 와서 너 한번 찍어라 했는데 와줬어요. 와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23살 정택환입니다. 지금은 현역 복무 중에 있고요. 잠깐 휴가 진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옷 입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휴가 며칠 만에 나왔죠? 거의 한 280만 한 10개월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사회 공기 좀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옷 입은 거 이제 딱 봤는데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그런지 눈에 굉장히 띄게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입었는지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그 군대에서는 이제 할 게 없으니까 항상 똑같은 전투복이어서 그냥 매일 이렇게 SNS 상에서 볼 때 요즘 약간 고프코적인 성격을 띠는 게 많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또 이제 완전 이제 저쪽 완전 그쪽보다는 조금은 캐주얼하게 입고 그렇게 풀고 싶어서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위아래로 일단 아픽스 이 서비스 셋업 입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보세 레이어드 티 입었고,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키코랑 아식스가 이제 콜라보해서 만든 젤코리카 2 신었습니다.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내 도메스틱에서 나온 월스와일 무브먼트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페어백 입니다. 위아래랑 이제 잘 묻어나는 느낌인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도 사실 쉬운 착장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왜냐면 이 아픽스 서비스 셋업이 뭐 컬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이 친구가 이 화이트도 있고 뭐 블루, 레드, 블랙 이런 식으로 컬러가 되게 다양한 제품인데, 사실 저는 화이트가 제일 어렵다 생각을 해요. 화이트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이트 셋업도 잘 매칭해줬고, 이 아픽스 셋업에서 붙여서 사실 신발 같은 거를 더비도 빼도 재밌었을 거고, 본인이 조금 더 캐주얼하게 가져가고 싶다고 하니까 지금 아식스 키코의 콜라보 제품으로 같이 가져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재밌고, 가방 이제 월사이 무브먼트인데 사실 요새 월사이 무브먼트 인기가 좋잖아요. 뭐 니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사이 무브먼트에서 또 이렇게 나온 가방을 같이 해서 사실 뭐 이런 버클 같은 것들은 지금 아픽스하고 잘 붙는데 뒤쪽에서 봤을 땐 상당히 캐주얼한 쉐입이 보이거든요. 이런 걸로 무드 살짝 잡아주는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역시 제 채널을 즐겨보는 친구인 만큼 굉장히 옷을 착장을 또 잘 이렇게 소화해주고 입어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나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불렀는데 와줘서. 근처에 있었나요? 네, 거의 근처. 네, 근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 한마디 듣고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은 되게 그 유튜브 톤 딱 그 느낌 그 딱 있어가지고 되게 놀랐고요. 그 다음에 진짜 항상 뭐 전 장병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다들 이제 안에서 유튜브로 이제 세상을 보곤 하는데,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이바지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베스트. 이거 제가 더 나중에 입금.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맞고 진짜 한 번 더 너무 고맙고, 이제 다음 멋진 분을 찾으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세요. 좋아 좋아 좋아. 네, 그래서 한남동 조금 더 돌아다니다가 저희가 이제 또 다음 분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사실 멀리서 봤을 때 저는 신발에 제일 먼저 눈이 갔고, 앞에서 봤을 때는 이제 스웨트 입어주신 게 마음에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흔쾌히 해주신다고 해서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봉구 살고 있는 27살
있습니다. 혹시 뭐 의류 쪽에 종사하고 이런 건 아니시죠? 아 그런 건 아니세요? 네네. 아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이제 처음에 어떤 부분을 보고 말씀드렸다 했지만 이제 본인이 오늘 어떤 느낌으로 옷을 이제 그냥 매칭하셨는지 이런 거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브랜드나 이런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네. 일단 챔피언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리바이스 가지고 그다음에 힘들게 구한 슈프림 덩크입니다. 목걸이는 그냥 동묘에서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진짜 막 지금 엄청 유행하는 그런 브랜드들도 아니고 아니면 정말 막 뭐가 화려하거나 이러지 않지만 지금 착장을 딱 봤을 때 본인이 약간 편하게 입으시는 걸 선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제 생각에서는 그 편한 무드에서 뺄 수 있는 아이템들을 되게 클래식한 아이템들로 잘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스웨트 편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애매한 스트릿 스웨트를 입느니 챔피언이나 모마나 아니면 뭐 조금 더 가면 노아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것들로 편하게 매칭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바지도 막 그렇게 복잡한 건 리바이스 빈티지죠. 네. 리바이스 빈티지인데 핏이 너무 예뻐요. 워싱도 그렇고. 네, 그래서 거기에 신발로 포인트 이렇게 주시고 제일 이제 딱 마음에 드는 게 얇은 넥클리스 실버줄 목걸이 같이 딱 이렇게 해서 편하게 입으셨지만 되게 본인이 이제 표현하고 싶은 무드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다 뽑아주시고 이제 머리 스타일도 사실 딱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룩에 잘 붙는 것 같아서 진짜 편한 무드에서 제일 멋있게 딱 보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바로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 뭐 이제 소감이나 이런 거 한마디 그냥 이런 거 처음이어갖고 그다음에 한강진에 또 멋있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오셔갖고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영광이기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랑 같이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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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해서 저랑 다음 분 봤는데 진짜 저는 좋아요. 왜냐면 제가 스웨트나 후드 이런 거를 몇 번 설명드렸지만 차라리 빡세게 진짜 무드가 강한 이런 스탠스의 브랜드를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 애매한 스탠스에 서 있는 브랜드들보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뭐 챔피언이나 뭐 모마도 있겠고 갭 같은 이런 클래식한 아이템들로 차라리 가져가는 게 오히려 착장에서 훨씬 좋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도 좋고 사실 바지 핏이 굉장히 이상적이라서 좀 여쭤봤더니 리바이스 빈티지를 그냥 구매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모든 무드들을 클래식하게 빼고 편하게 빼면서 거기서 슈프림과 나이키 콜라보 제품으로 레드 포인트를 가져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은 편한 느낌의 연출에서 실버 넥클래스 한 줄로 연출해 주시는 이런 점들이 너무 좋아서 진짜 편하게 입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느낌에서 뽑아낼 수 있는 무드가 정말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액세서리 가방이나 이런 거 하나 없이 딱 완성된 착장의 느낌이 들어서 제가 두 번째로 이분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이제 또 다음 분 만나러 가볼게요. 한남동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분을 만났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실 저희가 두 번째 분까지 싣고 거의 한 1시간 반을 한남동을 걸었어요. 걸었는데 촬영이 조금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사실 생각보다 낯이 많이 가려가지고 말씀을 또 못 드려서 이렇게 그냥 지나치신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세 명을 하는 게 오늘 목표였기 때문에 마지막은 제가 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자켓에 대한 문의도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셨고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어떤 느낌으로 입었는지 말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에 살고 있는 26살 김진환이고요. 그냥 패션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착장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켓들을 완전 고프하게 빼거나 아니면 키코처럼 그런 유틸리티로 뺄까 아니면 무드를 살짝 꺾어서 매칭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무드를 살짝 꺾어서 입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위에 입고 있는 자켓은 크레이티드 파라데이 자켓이고 밑에 바지는 키코 코스타티노브의 바지입니다. 그리고 신발은 마리아노 안에 이너 셔츠는 마르지엘라고요. 지금 손에 이렇게 컬러 배색 들어온 게 보이실 텐데 요거는 이제 나마체코의 워머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마체코의 워머를 제가 마지막에 착장해서 딱 착용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톤이 지금 블랙으로 다 맞춰져 있고 안에 물론 하늘색의 셔츠를 입었지만 뭔가 컬러 포인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고 과하게 가져오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 나마체코의 워머를 제가 같이 착용했고요. 아 가방은 요 스테판 쿡의 가방인데요. 제가 이거를 좀 오래 매서 이번 SS는 또 다른 가방, 예쁜 가방을 좀 찾아보는 중에 있어서 뭐 그러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아, 옷 되게 예쁘게 잘 입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더 이제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지금 여기서 신발의 첼시, 그러니까 마리아노의 구두도 가져간 건 이 셔츠랑 맞추면서 키코라는 브랜드도 그렇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큐레이티드 파라데라는 옷도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랑 아니면 고프 쪽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매칭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어떤 무드도 가져가냐에 따라 약간 우아하게 뺄 수 있는 그런 유틸이나 아웃도어의 옷을 캐주얼하거나 우아하게 빼는 이런 식으로 빼는 우아함의 느낌을 좀 더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진짜 잘 들었고요. 다음에도 어떻게 또 이렇게 기대해서 마주치면 또 그날 착장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했고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분까지 만나봤는데 어, 사실 좀 힘드네요. 지금 거의 1시간 반, 2시간 걷다 보니 구두를 신고 걷다 보니 발도 많이 아프고 마지막 분을 조금 계속 찾으려고 서칭했는데 안 돼서 마지막에 이제 김진환 씨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나오신 분, 그리고 두 번째 나와주신 분, 그리고 세 번째 나와주신 김진환 씨까지 굉장히 스타일링 해주신 게 본인만의 색깔이 있는 분들이고 이제 옷을 어떻게 풀어내고 입은지에 대한 자기 생각이 다 있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또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세 분 만나봤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그리고 제대로 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